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야기현에서 지진 났죠. 9월 28일 새벽입니다. 이렇게 이 미야기현에서의 지진은 최근에 이 남태평양 지역 그 바누아투, 통가, 솔로몬, 사모아, 뭐 피지, 특히 피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 학계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피지 남태평양, 그 다음에 또한 그 도호쿠 지역, 그 다음에 홋카이도 쪽과 가까운 쿠릴 열도라든지 알래스카,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서부 해안 쪽의 샌 안드레아스 단층 쪽에 지금 캐스케디아 그 삽입대, 그쪽에 삽입대 쪽에서 지금 최근에 1800번 이상의 그 미소 지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미, 남미 계속해서 지금 멕시코라든지 니카라가 6.7, 멕시코 7.4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디죠? 칠레,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어디죠? 저기 그 페루 계속해서 지금 많은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미야기현의 추후에 대지진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어제도 미야기현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4.0이죠. 그래서 이 미야기현에서의 우리가 그 최근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큰 대지진이 미야기현에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그이 기후현의 히다 지역에서 또 계속해서 어제 저녁 그 9월 27일 8시 50분 또 있었죠. 8시 2분, 그 다음에 7시 54분 계속해서 이 기후현은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이 지역의 지진이 난카이 트러프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후쿠이 최근에 기후현의 지진들이 후쿠이 대지진 당시에 그 지역과 개우 가깝 겨우 그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따라서 이 후쿠이 대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 분들은 후쿠이 지진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의외로 그 후쿠이 대지진에 대한 그 어떠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일본 분들이 의외로 많, 다른 여러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뭐 한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떤 공포가 후쿠이 대지진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일본 분들이요. 근데 하지만 뭐그 공포가 있다 해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왜냐면은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바라키현에서도 어제 저녁에 났죠. 이바라키현 이 지진 역시도 우리가 이바라키의 법칙도 말씀드렸죠. 강진이 날수 지금 4.7에 약한 게 아닙니다. 저녁에요. 그리고 지금 또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라카와 여기 보십시오. 이 우라카와 쪽의 지진 역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우라카와 쪽도 이거 역시도 지금 이 쿠릴 열도라든지 그 저기 언제였죠? 저기 그 하루 이틀 전에 또그 지진 있었어. 저기 어디야? 그 홋카이도의 네모로에서 4.2의 지진이 있었죠. 나서 또 우라카와 계속해서 일본 기상청에서도 최근 계속해서 이 홋카이도의 네모로를 경고를 했듯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여기 있죠? 이 네모로 여기 4.2요. 9월 22일 날 내무로 이렇게 쿠릴 열도의 6.5 지진 이후에 여기 보시면은 9월 21일 있죠? 쿠릴 열도의 6.5 지진 이후에 이렇게 연관선상에서 상호 연관돼서 지금 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은 기후현 계속 지금 이 기후현에 대해서 군발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단지 그 기존에 우리가 우선은 기후현 자체의 군발 지진도 동일본 대지진 발생 한달 전인가 그 군발 지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기후현의 군발 지진 역시도 그런 동일본 대지진과의 연관선상에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뭐죠? 그 어제죠? 후쿠이 이 최근에 그 기후현의 지진이 후쿠이 지역의 대지진이 그 기후현과 후쿠이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후쿠이 그쪽 지역의 대지진 당시에 그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계속 경계선상에서 지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후쿠이 얘기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지금 이시카와 쪽도 계속 말씀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시카와 이 노도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이그 뭐죠? 니가타 GS 지방 이게 니가 희한하게 이거 이시카와와 이 니가타 뭐 물론 가까우니까 그렇지만 이시카와 노도 지방과 GS 지방이 상호 연관돼서 계속 지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여러 말씀드리죠. 이시카와 3월달 그다음 강진 그다음에 2007년도 7월달 GS 지방의 강진 4개월 뒤에 이런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또 이시카와 현 노도 지방과 이 GS 니가타 GS 지방에서 지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케이스를 봤을 때 우리가 지진이 날 확률이 있다라고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와카야마에서도 계속 지진하고 있죠. 이 와카야마에서의 지진도 우리가 많이 그 걱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와카야마에 지금 왜 걱정을 해야 되냐면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이 도카라에서 여기 도카라가 있죠. 이 도카라에서의 이 지진이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큐슈로 올라와서 그 수완호 세진마 쪽으로 해가지고 아이 저기 뭐죠? 이 지진 화산도 폭발하면서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사쿠라지마 폭발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오이타 그다음에 에이메 그러면서 기이반도 와카야마를 치면서 도쿄를 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중앙구조선 단층대가 계속해서 지금 활성 단층이 흔들리고 있다. 많이 그 불안정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와카야마의 지진도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바라키현에서 계속 지금 보시면 지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와카야마 또 났죠. 9월 1일 날, 제가 이때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보십시오. 이게 이 와카야마현과 북부, 그 다음에 오이타현 서부, 이게 그 중앙구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계속해가지고 그 연결고리를 돼서 도쿄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USGS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USGS를 보시면요. 지금 여기 지금 뉴질랜드 어제 9월 27일 날 4.7에 캐리메드에서 또 있었죠.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뉴칼레도니아. 뉴칼레도니아 이게 안 좋은 시그널이죠. 여기도요. 지금 파피안 뉴기니 말씀드렸죠. 여기 예전 다시 한번 이건 좀 오래된 얘기인데 예전에부터 자주 말씀드렸던 거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Y자를 그린다는 거죠. 이렇게 될때 일본에 대지진이 날 확률이 높다. 그거 기억하시죠? 지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지금 칠레죠. 칠레 4.4 어제. 이건 페루인가요? 칠레 또 4.2. 이게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계속해서요. 계속해서 이게 알래스카 특히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이 알래스카 쪽에 최근에 강진들이 많은데 이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일본과 그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진을 얘기할 때 어떤 그 특히 브레고리 국가들을 얘기할 때 거리를 가지고 얘기하기엔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거리 가까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시면은 이그 알래스카에서 어쨌든 거리 가깝죠. 여기 그이 남미보다는 그쵸? 그 다음에 이 중미보다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샌 안드레아스 서부 해안 쪽보다는 알래스카가 더 가깝죠. 그 다음에 쿠릴 열도도 역시도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거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알래스카의 지진과 일본의 대지진의 상호 연관성들이 많이, 왜냐면 아무래도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영향을 준다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남태평양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일본과 또 영향을 주냐면 거리가 좀 있는데 불구하고 왜냐면은 어떤 물길의 흐름이라고 봐야겠죠. 물길의 흐름. 우리가 이제 중국의 지진이라든지 어떤 그 홍수, 뭐 산샤댐 얘기할 때도 그 흐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장 양쯔강에 그걸 통해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요. 그런 어떠한 강의 흐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질랜드부터 시작을 해서 뭐 피지, 통가, 바누아투, 뉴칼레도니아, 사모아, 솔로몬, 여기 파푸아 뉴기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어디죠? 뭐 저기 대만, 그다음에 재팬 이런 식으로 이런 물길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이 필리핀에서 최근에 계속 지진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안 좋은 시그널로 봐야 됩니다. 이 필리핀에서의 지진은 우리가 과거에도 이그 필리핀의 지진과 일본의 대지진과의 향후 연관성들이 많이 있었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필리핀에서의 지진들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시면 필리핀의 5.7, 여제 5.7이죠. 아, 5.7이면 이게 약한 게 아닙니다. 5.7 정도의 지금 지진이 발생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지금 대만도 안 좋은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말씀을 드릴까 하다 안 드렸어요. 그 얘기가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안 드렸는데 대만도 지금 화롄, 항상 말씀드렸던 그 화롄입니다. 거기서 5.0이 났어요. 그제 안 좋은 시그널이고 보시면은 화롄 다음에 보세요. 여기 오키나와 쪽에서 21일, 그러니까 이 영향을 이렇게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이렇게 대만과 항상 일본은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 라인.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라인이죠. 여기는 뭐, 괌, 뭐, 이오지마도 얼마 전에 폭발했고, 뭐, 오가사와라 500m 깊이의 해저 폭발, 신발 지진이었죠. 그 다음에 괌, 오가사와라, 치치시마, 뭐, 그 다음에 뭐죠? 거기 이오지, 저기 어디야, 저기, 저 이즈제도, 뭐, 거기입니다. 마리아나, 북마리아나, 거긴데, 거기서 지금 보시면 또 지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봐야겠죠. 보시면 여기 괌 정도로 보이는데요. 여기, 아니, 여기 그 이즈제도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즈제도. 계속 지금 지나고 있죠. 이게 언제? 21일이죠. 21일, 26일 이즈제도. 그 다음에 보닌 아일랜드, 오가사와라죠. 23일. 4점. 그 다음에 이즈제도 4점. 계속 안 좋은 시그널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게 5점이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이.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보십시오. 이즈제도 10km 이건 괜찮아요. 괜찮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좀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보십시오. 이즈제도 이거 9월 25일 깊이가 진원의 깊이가 지금 405km란 말이에요. 왜 제가 이걸 안 좋게 보냐면은 최근에 이 해저의 화산 후쿠토쿠 오카노바 이 근처인 니시노시마라든지 다 오가사와라 쪽인 405란 말이에요, 405.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405라는 거는. 그러니까, 깊단 얘기예요, 지진의 깊이가. 물론, 이 진원의 깊이가 얕으면은, 아무래도 지표면에 그 충격을 더줄수 있겠다. 뭐, 그 얘기는,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깊이는 해저에서 뭔가 큰 폭발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원의 깊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꾸 그걸 얘기를 하는 말씀 드린 거고 보시면 여기도 지금 오가사와라 406이죠. 이것도 너무 깊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깊다니까 이런 신발 지진 이런 깊은 400km 이상의 밑에 저 해저에서의 지진이 이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그러니까 뭔가 해저에서 어떠한 그큰 소용돌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소용돌이가 있다. 그럼 이것은 오가사와라 이즈 제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오가사와라 뭐 이즈 도쿄를 칠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후지산을 또칠 수? 후지산 대폭발과 도쿄 수도 직하 지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근처에 있는 이 도호쿠 지역에도 지진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보는 거죠. 아, 지금 태풍과 지진, 화산.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계절과 지진의 강도와 규모와 횟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수많은 지진 학계에서 이미 연구를 했던 분야인데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지금 계절적인 걸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2021년 14호 태풍 찬토가 어땠습니까? 꺾여서 일본으로 갔죠. 피해가 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6호 태풍 민들레가 어때요? 또 꺾여서 또 일본으로 가죠. 지금 뭐 슈퍼 태풍, 물론 도쿄를 어느 정도 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그 태풍 방송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지금 그 글로벌
예측 모델들, 기상청들, 뭐 GFS라든지 많이 보게 된 MW, 뭐 ECMWF, 그러니까 그 유럽 그 중기예보센터, 뭐 미국 기상청, CMC, 뭐 캐나다, 뭐 아이콘, 그다음에 독일 기상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는데, 그다음에 뭐미 해군 글로벌 환경 모델 다 보는데, 도쿄 계속 지금 매일 보지 않습니까? 저는 도쿄를 건드는 걸로 보여요. 어느 정도는 도쿄를. 그러니까 일주일 전의 상황과 최근에 그 오늘과 어제를 봤을 때 여전히 도쿄를 스쳐 지나간다. 근데 스치는 게 일주일 전에 약하게 그냥 도쿄가 거리가 있는 해상에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도쿄를 뒤덮으면서 살짝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도쿄에 그 태풍 아이다가 과거에 1269명이 사망했던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즈반도에 748.6mm, 도쿄의 일일 강수량이 430mm였어요. 물론 혼슈 섬을 직접 그 강타하면서 이게 관통을 하면서 뭐 홋카이도라든지 이쪽으로 나간다, 뭐 쿠릴레도 이런 아이다와는 똑같진 않은 다행이긴 하지만 여튼 도쿄 쪽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 저도 지금 하여튼 불안한 상태입니다. 저도 아직은 이 태풍과 지진과의 연관성, 태풍과 화산,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저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뭐 이렇다 딱그 맥슈어하게 확실하게 뭐 제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불안성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불안성을 좀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뭐저좀 이게 좀안 좋은 시그널로 지금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그 큐슈 쪽에 계속해서 지금 무감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슈가나다라든지 이쪽. 그래서 이저 난카이 트러프 대지진의 전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그다음에 이 주곡구 쪽이 도토리부터 이 아키타까지 이 일본 서일본 쪽에 계속해서 지금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걱정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마모토라든지 와카야마 네모로 여기도 지금 무감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무감 지진을 생각해야 되는 왜냐면 얼마 전에도 그 무감 지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미소 지진이라든 이쪽 그 서부 미국의 서해안 쪽에 1800번 그다음에 그 화산 폭발한 며칠 전에 스페인의 그 라팔마 쪽도 그렇고 무감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미소 지진, 무감 지진 이런 어떠한 그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 이렇게 여러 번 발생한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항상 과거부터 그런 영향들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제 그제죠. 9월 26일에 일요일날 이 스와노세지마에서 큐슈 가고시마 스와노세지마에서 분연 사상 최고 높이였습니다. 5,400m. 지금 후쿠토쿠 오카나바 해저 화산도 분연 사상 최고인 17km였죠. 후지산이 1707년 그거보다 더 높아요. 그 연기 그 분연 높이가 지금 스와노세지마도 최고 높이 분연 사상 최고 높이는 5,400m입니다. 9월 26일. 일요일날 발생한 이 스와노세지마의 화산 폭발 사실 이게 굉장히 걱정이 돼요. 말씀드렸던 큐슈 쪽의 무감 지진들, 슈가나다라든지 이쪽이 결국에는 이게 스와노세지마 그다음에 도카이 지역에 어떻다면 도카라 지역에 결국 도카라 스와노세지마 거기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도카라에 최근에 그 200번 이상의 그런 지진들 불안한 거죠. 결국에는 대지진으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막 생각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일본에 자꾸 그 땅이 막 울린다. 특히 그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9월 27일 날 미야기현에서 땅 울림 현상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땅이 막 울린다. 최근에 근데 계속해서 그 땅이 울린다, 불안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이 울린다는 건 어쨌든 간에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것도요. 안 좋은 시그널이고요. 이러한 계속해가지고 그 어떤 시그널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홋카이도에서 어저께 그 9월 27일 날 홋카이도에서 연어가 1,300마리가 넘게 죽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방송은 일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봤을 때는 아, 뭐 연어가 1,300마리 죽은 게 무슨 지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일본인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알기를 원하시고 좀 관심이 있고 지진과 연관성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또 지진 멈춘 현상, 뭐 12시간에서 24시간 갑자기 멈췄다가 대지진 났다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고 하여튼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